내가 저걸 봤다고. 대박. 항상 이 속임수를 조심해야 돼. 아무래도 망한 것 같아요. 제발. 명훈아, 커피 먹을 거지? 응. 확실히 여기 스위스 춥다. 확실히 산산 밑이라 커피가 막 좋아. 우선 따뜻하게 아침을 먹어볼게요. 아침에는 이렇게 커피랑 쿠베에서 산 1.3프랑짜리 빵입니다. 와, 뷰가 진짜 미쳤다. 아, 근데 스위스 떠나기 싫다. 여러분, 여기는 스위스 국경 지역의 한 캠핑장이고요. 저희가 어제 바로 이탈리아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는데 풍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쉬워가지고 그냥 아무 캠핑장이나 들어왔어요. 근데도 뷰가 바로 앞에 설산 있고 밑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옆에는 바로 기차도 지나갑니다. 진짜 스위스는 아무 캠핑장이나 들어가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명당이에요, 명당. 맞아, 명당이야. 진짜 어딜 가나 이뻐요. 이래서 스위스 하나 봐. 진짜 떠나기 싫어요. 아. 우선 밥을 먹고 출발을 봅시다. 그래. 따뜻하게 커피도 한잔 하시고요. 몰겐. 몰겐. 여러분, 저희는 오늘 스위스에서 이탈리아 돌로미트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 넘어가는 길이 너무 예쁘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그런지 구간별로 패스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약간 드라이브 코스 같은? 그래서 거기를 몇 개 지나쳐 볼 생각입니다. 진짜 알프스 산맥 넘어가는 게 진짜 이뻐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 보면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이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멈추고 찾아보니까 여기가 정말 유명한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박을 했는데 1박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오늘 날씨가 더 좋네. 더 좋아. 진짜 예쁘다. 이게 진짜 로드트립의 맛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있는 여기 구간이 한국인한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관광지거든요. 저희는 이탈리아 국경을 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있던 데가 약간 관광지화 돼 있는 느낌이면 여기는 진짜 스위스 사람들이 즐기는 느낌?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예쁜 길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저희가 고속도로 그 통행료? 비넷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무료도로를 찍고 가는데 진짜 추천드립니다. 스위스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같은 걸 1년치로 끊더라고요. 그게 한 6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일주일 있다 갈 건데 그걸 사기 너무 아까워서 무료도로로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선물을 만났네, 진짜. 아, 미쳤어. God is looking at me with a finger and a so dumb staring at a city like somebody with bad luck sliding down the sidewalk on a quick 3 mile run. 여태까지 갔던 스위스랑은 진짜 달라. 더 이뻐. 더 이뻐. 화장실 들렸다 갈까? 화장실 들렸다 가자. 무슨 화장실이 이렇게 이뻐? 와, 화장실 뷰 미쳤다, 진짜. 여러분, 화장실 뷰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리겠는데? 와, 진짜 미쳤죠, 여러분. 우리 저기 구경하고 가자. 냇가가 너무 예뻐. 출발하자마자 화장실 들렸는데 이렇게 예쁠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들릴 수가 없어. 그냥 예뻐가지고. 그냥 유정이가 쉬가 마려웠는데 잘 들렸어요. 유정아, 나 저 물 만져보고 싶어. 만져봐봐. 물 색깔이 눈 녹은 색깔이라 되게 맑으면서도 되게 신기하다. 우와, 장난 아니야? 그냥 얼음물이야, 얼음물. 얼음물? 우와,
인터라켄에서 그 젊은이 3명이 이런데 다이빙했는데 미친 거네. 그니까, 와. 정신은 번쩍 들겠다. 근데 스위스 여름에 오면 진짜 좋겠다. 그니까, 수영하고. 어머. 이제 출발해 봅시다. 가자. Of everything except your love and rent. I guess I'll just keep going on. 자전거 차에 쫓기는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불안할까 저 자전거 타신 분들은. 같은 속도로 가기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차가 안 왔구나. 여기 잠깐 세웠다 갈까? 그래? 여기 휴게소 같은데? 여러분 저희는 가면서 커피를 마시려고요. 이게 전기포트거든요. 차량용 전기포트인데 이렇게 꽂아서 전원을 키면 100도까지 끓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고 한참을 달리면 이게 끓어요. 그때 커피를 넣고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커피를 먹는 거지. 테이크아웃 커피. 여기 스위스는 캠핑장에서 파는 테이크아웃 커피도 4,500원이더라고요. 아주 좋죠? 내 차 속에 작은 카페. 유명 카페. 출발! 이제 커피 먹을 때를 좀 찾자. 좋죠. 마을로 들어올까? 응. 마을도 예쁘냐? Hello. 진짜 정겹다. 그치? 오, 너무 예쁘다. 오른쪽으로 살짝 나가볼까? 어. 이거 예쁠 것 같지 않아? 어, 뷰 좋은 데서 먹고 싶은데. 어, 여긴 아닌 것 같아. 자전거 도로 같은데? 어, 명은아, 여기 길이 없는 것 같아. 빠꾸, 빠꾸. 말 보려고. 아, 예쁘다. 말 근데 진짜 고급스럽게 생겼다. 그 머릿결이 나보다 좋아. 그렇네, 유정이 머릿결보다 좋네. 그치? 오씨. 여기서 자라서 그런가? 나 부티나네 쟤. 유정이도 저 풀 먹어볼래? 진짜 때려도 돼? 딱히 좋은 뷰가 안 보이네. 그러니까 그냥 차에서 먹으면서 갈까? 가보자. 또 가 있을 거야. 여기 국경인가 봐. 국경 근데 검문소를 처음 보는데? Hello. English, German, Italian. Yeah, English. Where are you coming from now?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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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ut now you're coming from? Swiss. Switzerland. You shop something in Switzerland? Huh? You shop something in Switzerland? Shopping? Shopping? Ah, no, no. Ah, no, no, no. No. Okay. You have cash money with you? No. No. No cash money. Yeah. Only car. Yeah, only car. Okay. Thank you. 오, 이런 거 검사를 하네? 약간 그냥 관심 가게 생긴 사람 다 물어보네. 우리 좀 부티나게 생겼나봐. 아니 그냥 외국인이라 물어본 거지. 우와 이쁘다. 노란 버스가 에스코트 해주네. 어, 이탈리아가 미식의 여행지래. 이탈리아에서는 외식을 좀 해야겠다. 난 대식인데. 아, 내가 좋아하는 건 한식? 어? 일절만이야.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탈리아에 넘어왔어요.
저희가 지금 가는 데가 돌로미티라고 했잖아요. 요즘에 돌로미티가 한국인들한테 되게 뜨고 있는 여행지거든요. 스위스랑 비슷한 풍경인데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이탈리아 여행 오시는 분들은 북부 코스로 꼭 들리고 가시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거기서 캠핑을 합니다. 맘마미아! 여태까지 유럽 여행한 것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 스위스입니다. 저도요. 스위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내가 금방 다시 돌아온다. 기다려. 여러분, 저희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람 설정. 제발. 근데 우리 커피는 어떻게 먹어 이제? 커피. 금방 나올 거야. 정말 마음에 드는 카페를 내가 골라줄게. 오케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결국 그냥 가다가 휴게소 같은데 멈췄고요. 아, 좋은 뷰에서 먹고 싶었는데 앞에는 달리는 차 뷰입니다. 아, 그래도 하늘 이쁘다. 그 여기에 60도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커피를 타서 먹으면 돼요. 진하게 타주세요. 오, 너무 진한 거 아닌가요? 쏟았어요. 짝이지. 먹기 딱 좋아. 나쁘지 않은 뷰 아니야? 나한테 좋은 뷰 찾아준다고 좀만 기다리라며. 점심을 좋은 뷰에서 먹자. 알았어. 저희가 점심을 오늘 아침에 볶음밥을 싸왔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갈 때만 찾으면 됐는데 영훈이가 분명히 좋은 뷰에서 먹여주겠다고 했는데 공짜인 것 같은데? 따로 없어 먹어. 따로 없어? 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공원이 있긴 있어? 공원이 있어 저기. 그래? Buongiorno. Can you speak English? Yes. Can I park in here? Yeah. Today's Friday. 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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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어, 너무 좋지. 와! 내가 저걸 봤다고. 대박. 내가 이쁜 데서 먹는다 했지. 대박. 진짜 잘 골랐지? 오, 예쁘다. 아직 나무에 가려져 있지만 제가 그 눈썰미로 봤다고요. 운전하면서. 어, 좀 칭찬 좀 해줘라. 잘했어, 잘했어.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사유지네, 수영장이네. 그럼 아예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냥 차에서 먹자, 배고파. 내 눈썰미. 아, 저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명웅이 눈썰미. 파크가 있어. 이거 찍어보고. 안 되면 가다 휴게소 차에서 먹자. 아, 오케이. 갑시다. 꼭 좋은 뷰에서 먹겠어. 여러분, 지금 시간 2시입니다. 오, 아이스크림 맛있다. 어? 나간다. 오오. 이건 운명이야. 진짜. 여기서 하라는. 오, 나이스. 나이스 샷. 프리페이먼트. 어디 써 있어? 프리페이먼트. 잉글리시. 한 번 더 여쭤볼까? 저분들한테. Hello, can you speak English? So, we park at there. Okay. We have to pay here? No, today's holiday. Ah, it's free. Ah, holiday, it's yes. Free. Yeah. Ah, free. Yeah, yeah, holiday. Thank you. Grazie. Grazie. 아싸. 오늘이 홀리데이인가 맞나 봐. 그러니까. 아싸. 돈 걷었다. 모르고 돈 낼 뻔했네. 그니까. 여러분, 저희는 지나가다가 볼차노라는 마을에 들렸거든요. 바로 점심을 먹기 위해 들렸습니다. 여기 공원이 있길래 돗자리 깔고 밥 먹고 다시 출발해 보려고요.
아 근데 아~ 마을 너무 이쁘다. 저기 젤라또 가게가 있네. 이탈리아는 젤라또를 꼭 먹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 밥이나 먹자. 아 이거 뭐야? 왜 나를 이쪽으로 밀어 은근슬쩍? 빨리 밥이나 먹자. 솔직히 뷰 좋은데 맞다. 여기? 응. 인정. 좋다 좋기는. 이거는 아침에 만든 볶음밥이거든요. 이 볶음밥은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명훈이가 회사 다닐 때 기숙사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저녁에 특별한 일 없을 때 나가기도 귀찮고 배달 음식 맨날 시켜 먹으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걸 하나씩 얼려놔가지고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는데 오랜만에 먹는다. 그치? 심지어 쩝때 남은 맛다시도 있어. 맛있겠다. 먹자. 볶음밥 뷰를 보여드려야지. 네? 볶음밥과 뷰. 잘 먹겠습니다. 맛다시 해가지고 먹어봐. 맛다시 맛있더라. 맛다시 진짜 맛있어. 군대에서 진짜 많이 먹어. 원래 맛다시가 만능 소스. 확실히 로스팁이랑 그냥 막 들려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이런 맛이 있지 진짜. 솔직히 골치운지 골참운지 여기 어떻게 해 우리가. 저희는 맛있게 먹고 이제 다시 이동해야 돼요. 원래는 낮잠도 때리고 그런데 오늘은 이동 시간이 길어서 아주 잠깐의 여유만 부리고 이동합니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여기 마을 한 바퀴만 돌고 갈까? 그래. 뭔가 이탈리아 넘어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깔랑부린 사람들이 많네. 약간 패션의 도시 밀라노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뭔가 좀 달라. 그치? 느낌이 좀 다르지? 응. 와, 와 너무 귀엽다. 어머님도 청치마 청 원피스 입고 계신 것도 너무 귀엽고. 이탈리아 깔롱부린 사람 많잖아. 유정이가 제일 깔롱부렸어 지금.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잖아. 내가 바로 코리안이다. 어글리 코리안. 그렇지. 그냥 조그마한 마을의 시내인 것 같아 여기가. 1.8유로 치고 금방 사라진다? 그러니까 유럽은 뭔가 1유로가 1,500원이니까 이게 3,000원 돈인 건데 1.8유로 이렇게 하면 되게 싸 보이지 않아요? 항상 이 속임수를 조심해야 돼. 그들은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어. 우리가 스스로 속은 거지. 가고 있는 돌로미티가 지금 한국인들한테 떠오르는 이탈리아 여행지거든요. 보통 한국에서 오실 때는 베네치아나 밀라노에서 당일치기 투어로 오거나 렌트카 빌려서 여행을 하는데 겨울에는 스키로 유명하고 여름에는 트레킹으로 유명하대요. 아무래도 트레킹을 해야겠죠? 나야 좋죠. 유정이가 한다면. 근데 여러분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비가 주르륵 오거든요. 저희는 다시 생존 캠을 하러 가야 해요. 비야 오지 마라. 근데 마른 하늘에 마른 하늘을 달려. 멋진 풍경을 보려고 1시간 정도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기 기름값이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망한 곳 같아요. 아니야 그래도 운치는 있네. 그치? 운치 있지? 비 안 오는 날 다시 와야겠다. 그치? 나 돌로미티 뜻을 알았어. 뭔데? 돌로 미친 곳이야. 진짜 돌이 멋있다. 멋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장난 아니야. Here comes the moon. Held by my love to shine on you with a light that comes from above. 여러분 여기 이름이 셀라패스래요. 돌로미티의 도로 중에 예쁜 곳들을 몇 개 패스라고 해서 이름을 정해놨거든요.
구글 리뷰에는 여기가 엄청 예뻐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날 좋은 날 다시 와야겠다. 그래도 느낌 있다. 느낌은 있어. 멋있어. 약간 좀 더 거대한 성산인 중봉? 어떻게 회 포장이 올까요? 어씨 맛있겠다. 가자. 기름값 많이 들었다. 바이바이. 차오.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장관이긴 장관이다. 기름값 안 아까워졌어. 난 좀 생각나긴 해. 기름값. 어, 멋있어. 와, 저기 진짜 예쁘다. 내려가는 게. Your heart burns much brighter than the moon. 오, 와, 장난 아니야. 오, 여기 잠깐 멈췄다 가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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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우나. 그치. 놀랄만 하네. 갑자기 기름값이 안 아까워졌어. 여기가 진짜 멋있다. 코스가 있는 중앙 마을에서는 살짝 거리가 있는데 거길 가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입니다. 다른 캠핑장에 비해서 한 반값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3박 4일? 최소 3박 4일 정도 묵을 생각이라서 거기서 지내고 이제 날이 개면은 트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안 개면 안 하고요. 날이 안 개면 그냥 캠핑장을 즐길 겁니다. 살찌기 좀 반반이었으면 좋겠어. 갰으면 좋겠다가도 안 갰으면 좋겠다가도. 원래 다 그런 거죠? 3분 남았다.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아유 오늘 운전을 진짜 많이 했다. 10시에 출발했는데 거의 6시에 도착하네. 고생했습니다. 8시간 그래도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내내 행복했지. 금방 왔어. 지루하진 않았어. 맞아. 근데 이제 조금 졸려. 안 그래? 그치 피곤할 만하지 저녁이니까 또 가서 대충 호로록 먹고 씻고 눕자 오늘은.